뭐 사이트별로 다르긴 하지만 뭐 30만 원씩 나가는 데도 있고요. 네, 보통 10만 원은 넘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애니멀로 TV. 네, 요즘 그 생각보다 금붕어 시장이 굉장히 커져서 들어오는 종들이 엄청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품종이 개량이 돼서 형태도 색깔도 되게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그만큼 우리가 생각했던 그 금붕어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대도 보통 한 500원, 600원 하면 사실 거라 생각하는 애들도 있지만 말이당 몇십만원, 30만원 호가하는 개체들도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마치 이거는 동양화 한복을 보는 것 같은, 뭔가 드레스를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고요. 금붕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크는 종류이기 때문에 우리가 워터독이라고 부르는 플라워본처럼 핸들링도 할 수 있고요. 커지게 되면 사람이 다가온 밥을 달라고 오는 모습들이 정말 얘들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물강아지가 아닐까 싶은 만큼 애교가 많고 정말 키우기 좋은 품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많이 보시는 오란다의 정석이란 거 보시면 되실 겁니다. 머리 부분에는 육혹이 모자를 쓴 것처럼 동그랗게 나와 있고요. 기본적인 형태, 등지느러미가 곧은 것과 꼬르지느러미 꺾임 없는 것들, 그런 것들 보시면은 요 정도 체형, 요 정도 빵빵한 느낌이 보통 괜찮은 개체라고 보시면 되실 겁니다. 오란다 같은 경우에 키우시다 보면 재밌는 게요, 육혹이 어미 개체를 많이 따라가기 때문에 일단 혈통이 조금 중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혈통에 따라서 키워 올렸을 때 점점 커지는 것들을 선별해서 키우셔야 되세요. 치어 때부터 자라나는 속도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서 선별을 해서 꼬리 모양, 몸 체형, 머리, 육혹 이런 것들 골고루 보셔가지고 선별해서 키워 올리시면은 정말 예쁜 개체들을 감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보시는 품종은 수입될 때마다 명칭이 많이 달라지긴 하는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삼색 오란다, 오란다라는 종류 안에 있는 종류 중에서 세 가지 색깔을 가졌다 해서 오란다라는 명칭을 붙였어요. 그래서 보통 오란다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머리 부분에 약간 혹이 있어요. 이걸 육혹이라 그러는데 개체나 품종에 따라서 많이 커지는 종류가 있고 많이 커지지 않고 약간만 부풀어오는 종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고르실 때 주의하실 점들은 일단 전체적인 밸런스를 보셔야 하는데 몸이 너무 길거나 납작한 아이들보다는 약간 배가 빵빵하고 몸에 약간 땡글땡글한 느낌의 개체들이 좀 더 성장했을 때 더 예쁘고 꼬리지느러미 같은 경우도 지금 한쪽이 잘 펴져 있는데 이것도 뒤쪽이 이런 형태로 돼 있어야 되는데 말리거나 뒤집어지거나 아니면 이 각도가 지금 이 개체처럼 위로 탁 꼬리 몸을 지나서 꼬리 좀 올라와 주셔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축 처져버리는 개체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개체들은 보통 선별해서 탈락을 많이 시키시죠. 등지느러미도 앞에서 봤을 때 올고딩이 좋습니다. 옆으로 휘거나 꺾여 있거나 이런 애들은 성장을 해도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애들의 개체를 번식을 시켜도 그런 개체들이 나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올곧게 펴져 있는 아이들, 등지느러미 올곧게 펴져 있고 체형도 너무 길고 넓적한 것보다는 약간 빵빵한 느낌의 꼬리가 여기서 예쁘게 딱 올라가고 이런 삼색 오란다들 요즘 나오는 것들 중에 흑질이 발현 잘 된 개체들을 보통 많이 선호들 하십니다. 이 개체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던 것보다 사이즈가 훨씬 더 크죠. 들어오기는 삼색 오란다로 들어왔고요. 지금 배나 이거 항문을 봐서는 암컷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혹이 점점 더 커져 빵빵해진 거 보이시죠? 그리고 등지느러미나 꼬리지느러미나 배지느러미 전체적으로 꺾임이 없어요. 그리고 패턴이 특이하게 혹 쪽에만 붉은색과 흰색이 예쁘게 들어가서 포인트를 주고 있는 개체예요. 이런 거는 네, 갑자기 질문해서 죄송한데 네. 이런 거는 저희 소비자 입장에서 얼마에 살 수 있어요? 이 정도 되는 아이들은 뭐 사이트별로 다르긴 하지만 뭐 30만 원씩 나가는 데도 있고요. 네, 보통 10만 원은 넘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붕어는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이 세상에 나만 이 모양의 금붕어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똑같은 이 녀석과 똑같은 개체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수집하는 재미로 금붕어를 키우시는 거고 금붕어 같은 경우는 제가 암컷 말씀드렸잖아요. 번식이 나름 정말 쉬운 편이라서 번식하셔서 키워 올리시면서 이런 개체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으실 겁니다. 네, 다음은 이제 동금이라는 건데요.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삼색 오란다 같이 체형이랑 육혹이 똑같이 발달해 있습니다. 오란다에서 오란다 종류라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이제
아까 삼색오란다 다른 점이 뭐냐면 얘들은 까만색이 완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까만색의 느낌이 아니고 약간 먹색에 가까워요. 그리고 검은색을 흩뿌린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개체에 따라서 이렇게 흑질이 많은 게 있고 적은 개체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신 개체는 흑질이 많이 있는 개체고요. 콩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금붕어들을 수입하는 데 있어서 뭐 중국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일본에 들어올 때마다 수입되는 나라에 따라서 체형들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선호하는 취향에 맞춰서 골라서 키우시면 되세요. 여기 보시면 이제 몸에 동금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비늘에서 이렇게 반짝거리는 광택이 하얀색 반짝거리는 광택이 진주같이, 네 진주같이. 그런 비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아예 하얗고 붉은색에 반짝거리는 부분이 있고 까만색이 많이 없는 개체들을 운석 동금이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이런 금붕어들은 개량이 좀 용이한 편이기 때문에 이름들을 붙이시는 게 되게 많아요. 신품종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보시면 되게 취향에 맞는, 아 이거 내 취향이야 꼭 키우고 싶다라는 금붕어 종류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산지에 따라서 농장에 따라서 형태가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개체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까 보셨던 오란다보다는 꼬리 지느러미가 각도가 이게 몸이라 치면은 꼬리 지느러미 각도가 약간 이 정도였다면 지금 위로 확 솟구쳐 있죠. 그리고 꼬리가 완전 부채처럼 탁 펴지는 이런 개체들도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육후근 개보단 약하지만 꼬리 자체가 훨씬 더 넓고 크고 높습니다. 이번 개체는 이것도 오란다 중에서 완전 블랙 오란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몸에 그냥 다른 색이 전혀 없이 오로지 까만색으로 가득 차 있고요. 이 개체는 육혹이 너무 발달이 좋아서 눈이 파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편을 보시면 저 지느러미 아래쪽이 찢어져 있는데 이게 수입 도중에 과정에서 이제 다른 개체와 부딪히면서 지느러미 뜯어져 나가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거든요. 하지만 이 같은 경우는 지느러미 안에 뿌리까지 뽑힌 게 아니라 이 막부분이 찢어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육하시면서 재생이 100%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피매침이나 뭐 이렇게 염증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개체들은 그냥 마음 편하게 가져가셔도 사육하시는데 크게 지장 없고 시간이 지나면 몇 달 안에 지느러미가 서서히 다 회복이 됩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오란다 종류들과 다른 게 첫 번째 특징이 등지느러미가 없는 겁니다. 등지느러미가 없이 둥글게 활처럼 이렇게 휘어진 등을 가지고 있고요. 보시는 수저에는 강호근과 난주가 같이 들어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까만색이 있는 게 강호금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편하실 거예요. 이 아이들의 개체들도 뭐 태국인지 일본인지 중국인지에 따라서 혹이 많이 나고 머리가 뾰족하고 이런 개체들로 많이 차이가 나고요. 최근에는 뭐 버팔로 난주라고 해서 머리 부분이 휘는 개체들도 있고 매우 다양하게 개량이 되고 있습니다. 얘들은 원래 만들어지기가 옆에서 보려고 만들어진 게 아니고 위에서 보려고 만들어진 금붕어예요. 이 아이들이 좋은 개체들은요. 등 부분이 팔처럼 완전히 휘어서 꼬리 부분은 높은 각도로 올라가 있는 개체들이 좋은 개체들이고요. 일자라든지 꼬리가 옆으로 쳐졌다든지 아니면 꼬리가 세 개가 붙어 있어 이렇게 아예 떨어져 있는 개체들은 조금 하급으로 퀄리티가 낮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밥을 많이 주시고 그만큼 물을 자주 갈아주심으로써 더 좋은 개체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예를 들자면 열대의 디스커스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빵을 키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무리 좋은 형제를 가졌어도 얘가 잘 먹고 성장하지 잘 먹지 못하고 잘 성장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어미한테서 태어났지만 그 형제를 발현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쁜 걸 샀다고 끝 이게 아니고 사육 관리를 꾸준히 하면서 몇 년 동안 그 금붕어를 더 멋지게 키워나가는 모습을 감상하실 수 있는 게 금붕어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애니멀로우 TV.